미세주류는 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산소와 당을 만들어내는데요. 성장에 필요한 만큼의 당을 일정량 소모하고 나면 남은 당은 세포 내 지질 혹은 전분의 형태로 쌓이게 되는데요. 미세주류의 유효 성분이 바로 이 지질이나 전분 속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배양실에서는 유효 성분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미세주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우 교수님, 여기가 배양실이라 그랬는데 막 불이 번쩍번쩍한 이것도 배양하는 방식인가요? 아 이거는 광반응기인데요. 미세주류가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빛으로 배양하는 장치입니다. 조명으로 광합성을 일으켜 배양하는 일명 광배양. 가장 보편적인 배양 방법인데요. 이외에 또 다른 배양 방법도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거는 한약 따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배양기인가요? 아, 이것도 배양기입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미세주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철판으로 감싸져 있던 내부를 들여다보니 배양을 위한 조명이 꺼져 있는데, 아니 여기서도 미세주류가 자란다고요? 미세주류는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배양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빛을 안 주면 그냥 죽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미세주류 중에 일부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목적으로 미세주류에게 빛이 없이 어두운 상태에서 유기탄소원을 공급해서 배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바로 암배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광배양보다 생산성이 높아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암배양 같은 경우는 광배양보다 훨씬 많은 바이오매스를 얻을 수 있고 산업에서 생산하는 발효기 장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암배양은 산업계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대량 배양 시설을 갖추어 현재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배양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원심 분리기에 배양한 미세조류를 넣고 탈수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거친 미세조류는 마치 아이스크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게 원심 분리를 통해서 이게 탈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미세주류 안에는 아직도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세주류 파우더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건조를 마친 미세주류 파우더는 또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교수님, 그럼 이제 어떤 걸 하실 거예요? 로리오라이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미세주류 바이오매스에서 에틸아세테이트에서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추출한 이후에는 에틸아세테이트에 추출된 로리오라이드를 농축기를 이용해서 농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미세조류 파우더에 에틸아세테이트를 섞어주고 해당 액체에서 미세조류를 침전시켜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가 완료되면 아래쪽에 미세조류만 따라내 모아주는데요. 위에 깨끗한 용매만 저희가 이제 아래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 후 대망의 마지막 과정을 거치는데요. 감압을 시켜주고 온도를 올려주면 이 둥근 플라스크에 넣은 용매만 휘발하게 되고 휘발된 용매는 이 냉각탑을 통해서 깨끗하게 용매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둥근 플라스크에 미세주류 추출물만 남게 되겠습니다. 오랜 과정 끝에 추출된 미세주류 유효 성분. 용매를 다 제거하고 추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미세주류 추출물을 얻게 되면 그 내부의 유용물질 분석이라든지 효능 분석을 통해서 산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추출한 이 유효 성분은 최근 연구진이 발견한 로리오라이드라는 성분인데요. 모발의 성장을 조절하는 DP세포의 증식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한 기업의 기술을 이전하고 제품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